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을, 그리고 코스피는 거의 낙폭을 다 줄였고요. 현재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무엇을 봐야 될지요? 또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 알아볼게요.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정민 이사님과 금요일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CJCGV 아바타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블랙팬서도 이제 대작이 나왔었고 그쵸. 이번에는 네. 아바타 2가 물의 길인가요? 그게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CJCGV가 갑작스럽게 오후장에 주가가 올랐어요. 이유를 네. 찾아보니 뭐 한화령 해제 기대다, 아바타다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요인 때문에 올랐으며 오늘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굉장히 CJCGV도 레몽레인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달이죠. 아바타2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12월 14일 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개봉이 된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아바타2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아바타1이 처음에 우리나라 나왔을 때 정말 그 열풍이 3D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출시되는 LCD TV 같은 경우에는요. 3D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3D 기능이 있는 그 TV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후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 진보된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컨텐츠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흐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다시 그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일단 제작비로 하나로 약 한 4,800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상영 시간인데요. 상영 시간이 자그마치 3시간 10분이나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영화 상영 중에 물을 먹거나 콜라를 먹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시장 역대 흥행 순위로 놓고 봤을 때 한동안 꽤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서는 한 1,494억 원,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는 3,545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아바타 2가 중국에서도 개봉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흥행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역대 박스 오피스 그 순위 1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어제 이제 아마존에서 매년 1조 3,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극장에서 개봉할 영화를 연간 12편에서 15편 네네. 만든다고 그쵸.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다, 지금 뭐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다, OTT가 흥행하고 있는 와중에 극장에서 개봉할 영화를 네. 만든다라고 하니까 CJCGV가 또 올랐던 것도 있었는데 그럼 최근에 이 회사의 행보는 어땠는지 실적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었고 네. 그쵸. 저도 코로나 때 영화를 보러 가면은 진짜 당일에 한 시간 전에 예약해도 될 정도로 그쵸. 극장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네. 거기다 거리 두기도 했어야 했고요. 최근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는데 실적도 돌아오고 있습니까? 네, 실적이 지금 그 관객들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실적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직원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CGV 가보면은 사람이 별로 없죠. 맞아요. 일하는 직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정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회사가 일단은 비용을 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티켓 가격에 대해서 당연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요. 티켓 가격이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이제 형성이 좀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보통 이제 평일에는 14,000원, 그다음에 주말에는 15,000원대 보통 이제 그 티켓 가격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티켓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심하면 영화 한 편 보러 이제 극장에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아니면 좀 극장 가기가 좀 주저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
정도로 이제 티켓 가격이 그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티켓 가격과 팝콘 세트를 같이 먹게 되면은 인당 한 2만 5천 원 정도는 주말에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나 극장에 가는 경우가 많이 좀 줄었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티켓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분명 이제 이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약 한 198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각각 34억, 그다음 23억 원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동남아 시장에서는 완연하게 현재 회복세를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과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 폐기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극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도 힘들고 또 관객들 입장에서도 극장 가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극장에 가는 관객 수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튀르키예 자체가 지금 현재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인 측면에서 현재 적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말만 놓고 따졌을 때는 아바타 2, 그다음에 한국 영화로는 이제 영웅이 개봉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현재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에 대한 기대감을 CGV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래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알겠는데 CJCGV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믿음이 안 간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리오프닝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가격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실적 개선 속도도 빠르다라고 했고 가격도 올렸고 아바타도 개봉한다. 재벌집 막내 아들 딱 전날, 방영 전날 레몽레인을 사신 분들이 아바타 노리고 CJCGV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극장에서 먹는 카라멜 팝콘이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라멜 팝콘 파시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카라멜 팝콘을 먹으러 극장을 가는 건지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카라멜 팝콘을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좀 뽑아봤고요. 분명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최근에 그 CGV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좋았죠. 네, 안 좋았는데 어쨌든지 지금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추세를 다시 한번 좀 위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바타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매수하시는 그런 이제 추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매매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봐도 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 지점 가격은 16,000원, 60일선 부근 16,000원으로 제가 한번 좀 설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22,000원입니다. 그래서 22,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1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예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 이후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 저희는 16,000원 선에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아바타 예고편을 봤는데 다 같이 이제 보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쵸? 네, 이정민 팀장님도 같이 보러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아, 네. 장소와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네, 같이 가겠습니다. 회전 관리를 못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에스펙토리 완공, 대동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동이 오늘 그 자회사 에스펙토리 완공 때문에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컨베이어 대신에 로봇이 일감을 전달한다고요? 이 팩토리는? 네, 맞습니다. 그 대동이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특히나 이제 오전장에 19%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12.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구의 그 대동의 엑스팩토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좀 접목시켰다고 사측에서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약간 그 농기계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조합이 좀 어색하게 아무래도 좀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관련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아서 봤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공장을 좀 신식으로 좀 멋지게 좀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보통은 컨베이어 벨트가 그 라인에 이제 깔려 있는데 대동의 그 엑스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이제 그 무인 운반 로봇, 흔히 얘기하는 그 AGV가 이제 그 있어가지고요. 이 무인 운반 로봇이 그 제작을 해야 되는 그 제작품을 이제 나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아예 없더라. 그래서 그걸 좀 포인트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 이제 다니는 그런 이제 제조 라인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좀 포인트로 좀 봤던 부분은요. 작업자들 위치마다 키오스크가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업 지도서를 그 작업자들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들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기 마련인데 이 S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에 그 작업과 관련된 이제 공정의 그 이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키오스크만 바라보면은 작업 순서를 빨리빨리 익힐 수 있다는 게 좀 강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또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측이 앞으로 그 이제 골프 카트, 그다음에 전기 스쿠터, 그다음에 소형 트랙터 등을 생산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좀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2026년도까지 5개 라인까지 늘려서 총 14만 5천 대까지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라고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저는 대동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TA와 네. YM하고 네. 농기계, 그래서 그쵸. 농슬라라고 네. 불렸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고 또 트랙터가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 그쵸. 때문에 네. 한참 저희가 특징주로 거론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어땠는지 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지 혹은 다시 제로선물로 꺼지고 있는지 최근의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그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연초와 최근을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농기계와 관련된 업체들의 그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식량 자원에 대한 이슈가 정말 뜨겁게 떠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가 큰 화두가 되면서 대동의 주가도 연초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대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1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슈가 점점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대동의 주가도 다시 이제 좀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지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여전히 그 주말 농장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주말 농장인데요. 그 영어로는 하비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비팜이 유행을 하면서 농기계 수출이 여전히 좋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8,1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요. 자그마치 28% 이제 상승한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7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이랑 비교해보면 35% 이제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식량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사측에서는 트랙터를 기존에 5만 대에서 7만 대까지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1위 대동입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뭡니까? 네. 환율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하반기 실적 순항이 기대된다고 하고 단순히 옛것 트랙터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로봇, 새로운 무언가 신사업이 또 연결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은지 대동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한국의 람보르기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현재 슈퍼카 브랜드죠. 람보르기니도 네. 사실 맨 처음에는 농기계를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농기계를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전기 스쿠터도 굉장히 회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람보르기니를 꿈꾸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줄 평은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어쨌든지 이슈 사항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시장가로 바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 전고점 구간이죠. 네, 11,750원을 제가 매수전 가격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으로 제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추세가 깨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람보르기니 부앙 하고 달리는 거 맞죠? 그쵸? 네, 네,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이야기했습니다. 대동 알아봤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위믹스의 배신입니다. 위메이드가 하한가에 갔어요. 국내 4대 거래소가 위메이드 발행 가상화폐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약간의 걱정도 있었고 잡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될 걸 네. 저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못했어요. 네네네. 어쩌다가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은 어제 이제 늦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좀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누군가는 분명 피해를 입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닥사에서 그 12월 8일 날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는 공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위믹스 코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이제 계열에 있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지금 현재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를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28%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위믹스 유통 물량이 백서와는 좀 차이가 있다. 실제 유통 물량이 한 7천만 코인 정도가 더 많이 유통이 됐다는 게 결국에 핵심으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시총이 2천억이 넘는 상황이었고 현재 우리나라 그 한국을 대표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김치 코인으로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이런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미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되어서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장영우 위미드 대표가 11시에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죠. 그래서 그쵸. 사과를 하고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들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도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11시부터 계속 봤는데요. 네.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님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면피성 발언을 좀 많이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표께서 계속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실 때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결론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단은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업비트에서는 그 위믹스 유통 계획을 이제 업비트에 이제 그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단은 회사에서는 제출을 했지만 이제 그쪽에서 어쨌든지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표님께서는 가이드라인 없이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폐 취소를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곧 이제 소송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업체와 관련되어서 주고받았던 뭐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면은 결국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에 처하게 되면서 위메이드의 추후 신작 출시도 좀 불투명해졌어요. 네. 지금 단순히 그냥 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회사의 향후 성패가 갈려있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위메이드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리고 다른 게임주에도 여파를 좀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조언과 또 네. 게임주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투자의 1원칙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가장 우선시 되죠, 항상. 하지만 사실은 원금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가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출 줄 알아야지만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하한가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메이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손절 타임을 놓치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추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이제 신규로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줄 알고 그 어제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불나방 매매를 좋아하신다고. 근데 저도 불나방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나방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주 잔량이 쌓여 있죠. 하한가를 연속 두 번으로 가는 회사는 기술적인 반등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사가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로 하한가에 가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 부정이 있어서 회사가 이제 하한가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연속 하한가를 갔을 때는 꼭 큰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위메이드가 하한가에 또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노 드렸고요. 투자 1원칙은 원금 보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위메이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저희가 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해진다면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